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셔서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직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여기까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복을 가르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 있는 자의 여섯 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맑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마음을 꾀를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줬어요. 예.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어요. 예. 모든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타락된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립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타락된 마음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더욱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그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으세요. 더러운 데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죠.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은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서 깨끗한 거룩한 행실이 나오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 종교가들은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주고하는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남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사람에게서 마음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 의로운 것처럼 하느니 그게 종교가들의 아주 위선입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 자기도 알지 못한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종교가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적인 교육이나 종교적인 그 생활로 그 훈련과 고행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를 자제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죄를 감출 수 있죠.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인격적으로 어떤 손상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좀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좀 선하게 보여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종교적인 생활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속에 보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지 않아야 하는 무리가 있나니라.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그 무리가 특별히 이 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종교생활하고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고 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경기도 동두천에서 전도할 때 그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 유금부대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 그 퇴근 시간이 되면 미군들이 이제 예, 밖으로 많이 나와요. 놀러도 오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래도 지나는데 한 분은 보니까요 수녀가 두 사람이 면회로 왔는지 어쩐 일인지 그 문 앞에서 딱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예. 그 옆에는 그 창기들이요 옷도 막 입은 둥 마는 둥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미군들이 나오면 뭐 헬로 뭐 헬로 그러면서 예, 그 유혹하는 그런 아주 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참 대조적이에요. 그 제가 밖으로 노출된 그 창녀들하고 아주 수녀들이 그 수도원에서 교육도 받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쪽에는 예, 마귀가 깜짝 금방 내려온 것 같고 한쪽에는 천사가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이것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마 그 수녀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더럽다. 너희들 참 지옥 자식이 있구나. 응? 죄를 저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 창기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야 깨끗한 채 하지 마. 우리도 다 너처럼 깨끗했어. 응? 이 속에 있는 거 까내봐 똑같아. 응?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응? 그 사실 그 사실입니다. 응? 예. 종교 생활로 자기 훈련으로 예. 또 특별한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창기가 수녀가 될지 수녀가 또 창기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예, 사람의 마음은 예,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교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여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감람산에 세 번 갔었는데요 그 감람산에 이게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 뭐 하얀 그 이렇게 구조물이 쫙 있어요. 그게 뭐냐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노출해 놓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이렇게 겉에는 깨끗하게 회를 칠해요. 응?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보실 때 유대 종교가들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문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예, 예.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 깨끗한다는 말은 뭘 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다음에 이 영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마음을 주장합니다. 마음, 생각, 정신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영을 스프릿이라 그러고 혼을 소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예, 육체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육체를 바디라 그랬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에는 마귀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 마귀는 마음을 혼을 이제 타락시키는 거예요. 점점 악하게. 그럼 그것이 육신으로 밖으로 노출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 영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변화돼 가지고 그 밖으로 깨끗한 행실이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러셨어요. 안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예. 사람의 노력이나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없이했단 말이에요. 죄의 형벌을. 죄삭선 사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 값이 갚아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 아담이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 아담의 모든 죄가 끝나는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대속한 걸 믿어지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나를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죽는 데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해 주신 걸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주의 주님의 영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오셨고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영이 오셨어요. 예?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성령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운데 다 하나씩 깨닫습니다. 죄사함 따로 받고 의롭다함 따로 받고 거듭나는 것 따로 아닙니다. 동시에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이제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이미 상속자가 되고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동시에 다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배우는 가운데 그런 것을 점점 깨달아집니다. 아,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네. 찬송가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예.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변화시키는 일을.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대로 교회 다니든지 무슨 종교생활 하든지 겉으로는 아무리 의로운 집 깨끗한 집 해도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는데 그거 없어지면 죄가 그냥 밖으로 노출돼요. 재미있는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저 산에 올라가니까 바위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고행을 합니까? 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이 손이 버릇이 나빠가지고 손 질들이려고 여기서 여보시오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에, 당연히 손이든 뭐든 선하게 되지. 예, 그렇게 고행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새끼 때려주기 불라 그래. 손을 덜 금방 들고 보라고 당신. 예,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행실이 변하겠느냐고 그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는 건 자기 노력으로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성령이 오시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 찬송 있죠. 예, 새 사람 변화시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천국은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예,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만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옛 사람 그대로 가지고 못 가지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루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예, 청결하게 예,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 내용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거룩하게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깨끗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죠. 예? 예,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 하지 않습니까? 거울도 보고 얼굴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게 청결한 거예요. 예? 청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6,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 없죠. 예, 예, 물로 매일 손도 몇 번씩 씻고 얼굴 씻고 예, 저녁이 되면 전체를 씻고 또 씻고 그 물이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예,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가는 가운데 예, 점점 주님이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기도 게을리하고 예? 외우지도 않고 예? 하나씩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예. 그 사람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지 않으면 뭘 깨끗해지겠어요? 말씀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요한복음 3장 34절 이렇게 말씀,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해요. 사랑도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덕이 있을까? 그 계산하면서 하는 거는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 그 수틀리면 말이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뭐 요즘에 말이야 한때 막 사귀어 가지고 막 친하게 지나던 남녀가요 한 사람이 싫어하면 죽이버려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즘에요 그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처음부터 거짓된 사람입니다. 예.
자, 어쨌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시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순종하는 생활이 예,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됨으로 예, 그렇게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는 예, 하나님의 예,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요, 예,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은 예, 이제 성령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이 오기는 왔는데 옛 성품이 더 커요. 주님의 성령은 한 10%, 그럼 나머지는 90%죠. 조금 더 성장하면은 예, 주님이 내 안에 20%, 이쪽에는 80%, 그럼 30%, 70%, 점점 이제 바뀌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한 50%를 주장해요. 그러면 아직도 옛 성품이 50%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엎치락 할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데 다른 힘이 내 마음을 잡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순도가 날 건지네요. 이 아직 그 타락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모습이죠. 바울사도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예, 한 60%, 70% 이 정도만 돼도요. 예, 조금 남은 게 있잖아요. 막 한 20%, 30%만 아직 옛 성품이 남아서도 성령이 이깁니다. 예. 예. 그 육신을 예, 육신을 예, 이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했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예?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도. 자, 그래서 점점 변화됩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복음 전도자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성장해. 주님을 구원받은 믿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과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 두 가지 예, 똑같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착한 양심, 예, 어떤 이들이 양심을 부렸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이 있는데 착한 양심을 부렸다. 그러면 착한 양심을 부린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파손된 것이다. 배가 바다에서 파손되면 침울해 버립니다. 믿음이 파손된 믿음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죽은 믿음 있잖아요. 아까 암송했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참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이게 예. 잘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고 한다. 나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행함도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뭘로 보일래?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간증한다고 그 사람 야 대단하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간증 잘하면은 아 구원 받은 것 같다 100%가 아니고 두고 보자. 그 다음에 뭘로 나와야 돼요? 그게 말로 행실로 나와야 돼요. 응? 간증은 잘하는데 그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아니면은 그 간증이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응?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거든요. 예? 아, 지방에서 어떤 자매가 참 간증을 잘했대요. 간증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감탄을 하고 막 그랬대요. 응?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예. 거짓말 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돈 꽤 많이 빌려가지고 목사님도 막 한 5만 원인가 빌려줄 때요. 깨먹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에요. 와, 뭐 그런 비싼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간증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활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뭐 간증뿐 아니겠습니다. 우리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청상 요소로 잘해요. 기도는 잘하는데 행실은 아니거든요. 그 기도는 거짓이에요. 예. 자 어쨌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 양심을 버린 믿음은 예, 파손됐다 그래서 파손된 믿음.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대로가 있어. 어? 큰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길이라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예. 거기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대로가 있어요. 예. 거룩한 길이라 깨끗이 못한 자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구속함을 얻은 자들 위해서만 예비된 길이라고 했어요. 예. 예.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정결한 마음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셨어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예? 죄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잠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있는 베드로전서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점점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적당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변화시켜서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행하는 것이 점점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별된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예,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임 받으시오며.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응? 예. My father 말아. Our father. 예.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름을 거룩히임 받으시오며.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가만히 있어봐.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예,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사람들은 그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갈 백성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자 지켜봅니다. 뭐 옛날하고 똑같은데 뭐 그러면 뭐라냐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요.
안 됩니다. 예. 전도해봐야 니나 잘 믿더라고요. 예. 안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점점 깨끗하게 돼야,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의 예, 행실을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친구는 이제 마음에 좀 끊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은 기도하고 하지만은요, 그 사람하고 올려서 뭐 속된 얘기하고 뭐 놀러 댕기고 그러면 그게 물들어 버려요. 응? 그래 친구가 야 니나 니나 똑같은데 뭘 그래? 딱 그 사람을 시험해 봅니다. 아세요? 응? 술도 먹여보고, 응? 예, 뭐 잡다한 얘기도 하게 하고, 응? 예, 뭐 옛날하고 비슷해 똑같으네 뭐가 변해? 예? 니나 니나 똑같은데. 예?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고. 예. 이제 친구도 구원받고 나면 친구도 정리해야 돼요. 세상 친구 좀 멀리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친구를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친구가 어떠하냐 알면 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친구가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친한 친구다 그러면 같아져요. 예? 예. 자,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안에는 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 이거는 명령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요한일서 3장 잠깐 찾아봅시다. 예, 베드로전서 다음에 요한일서로 넘어가면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요한일서 3장 2절 3절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그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이망이니. 3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보라 그런 건 아주 감탄사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느냐. 우리 같은 멸망할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실감 안 나죠? 그건 사실이에요. 예? 조금 두고 보자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다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라하도다 그랬어요. 맞다고 해요. 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는데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밖에는 몰랐어요. 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예,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귀중한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압니까? 왜 알지 못하냐?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뭐라고 욕이나 하고 핍박하려고 그러고 예.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가난하기도 하고 병이 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렇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와 같이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미니.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요. 예. 기어댕기는 그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말이에요. 예. 그거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변케 하시니 우리가 그와 같을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 주님과 같이 돼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면 그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돼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도 안 할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두고 보자. 응? 주님과 같이 된 거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천사보다 실제로 아름답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거든요. 네. 천사는 타락되면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네? 성경에 봐요. 나 보지 말고. 예? 예?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자마자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해야 돼요. 예. 주님 오실 때 주님 같이 될 소망 이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매미가 예. 군병이가 매미가 되는데 군병이가 당장 매미가 되는 게 7년 만에 매미가 돼요.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7년 되면은 이제 허물을 탁 벗고 미국에서 팍 날아가서 버드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맑은 이슬을 빨아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예? 이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성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더러운 걸 멀리 해야 돼요. 더러운 그 책 보지 말고 더러운 영화도 보지 말고 예? 예, 더러 깨끗이 못한 친구도 사귀지 말고 예, 좋지 못한 음식도 먹지 말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하프신 거 다 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하면서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그 말과 예, 행동이 예,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이 점점 깨끗해지다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10절 11절 22장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오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보면은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짓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읽고 예?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는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충만해. 지옥 갈 차비를 준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예. 신부는요 결혼 날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결혼식 날 신랑은 아주 멋있는 신랑이 딱 앞에 섰어요. 신부 입장 그러니까 신부가 석 달 동안 모욕을 안 했어요. 머리를 미친 여자처럼 하고 아주 먼지를 시달리면서 나온다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신랑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예. 이 평생에 참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그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했든지 다 끝나고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뭐 예, 사업을 성공했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부동산에 있든지 예, 다 끝나고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것만 남아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성경을 펴도요 육신은 그래도
육신이라 할 수 있나요? 육신인지라 핑계는 잘 되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겨야죠. 죄를 이겨야죠. 예. 하나를 이기면 둘도 이기고, 둘을 이기면 셋이 이기고, 그 다음에 강해집니다. 예. 하나하나 양보하면 그 다음에 못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놔둘 줄 압니까? 구원은 못 뺏어가도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세요? 여러 가지로.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자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 교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 있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 우리 성 구원받은 후에 교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가는 자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고린도서 6장에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어요. 예? 예. 하나님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사귀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얼마나 그 사랑하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예? 한 사람은 거짓을 마음에 숨기고 있으면은요 교제가 됩니까? 거짓이에요 그거. 예,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귐. 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빛 가운데 가는 사람 죄가 있으면 즉시 드러나요. 즉시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고치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냥 그걸 묵인하고 그만 그걸 숨겨놓고 그러면요. 그거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아주 예민해야 돼요. 양심이. 예. 예민하면 조그만 죄도 그 있으면 괴로워서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그걸 갖다가 뭐 보물 숨기듯이 딱 숨겨놓고 예? 예,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예. 하나님도 아시죠? 안 돼요, 그러면. 예? 빛 가운데 예,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걸 계속 용서해 줘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용서해 줘요. 우리가 잘못해도 어둠 가운데 그 숨기면 하나님 용서 안 해 줘요. 자, 그리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구나 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예,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 예. 우리의 말도 행실로 예? 깨끗하고 단정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남녀는 도망갔는지 예? 여자만 잡혀왔어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쳐 죽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의 법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재판장 로마에서 보낸 그 당시에 빌라도의 재판으로 사형 선고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 죽이라 그러면은요 로마의 법에 걸려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에 걸려요. 율법이 죽이라는데 왜 죽이지 마라 그래? 예수님이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둘러선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말씀 드리지면 쳐 죽이려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드리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예.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물러갔어요. 왜 늙은이가 먼저 갔을까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늙은이가. 오래 산 게 뭐 경험이 뭐예요? 죄 짓는 경험이지.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아무도 없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죄 없는 자는 나밖에 없다. 눈 감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트린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예,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내가 네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응?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또 죄지라고 용서했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예? 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외에는 그건 징계가 아니고 벌을 내리시는 게 있어요. 징계 안 합니다.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안 때리잖아요. 남의 자식 왜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때린 거예요. 예.
잠언에 보면은 네 자식이 잘못하면 어미 징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육신적으로도 나타나고 병으로 오기도 하고 인격적인 큰 손상도 오기도 하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아니면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징계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 그래요. 사생자는 안 때립니다. 사생자는 자기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자매 그러더라고. 나는요 잘못해도 하나님 안 때리는 거 보니까요 나는 막둥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예. 안 때리는 게 징계가 없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뻔뻔스럽게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도 눈 감아줄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장 벌이 안 내린 것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한 번 해초리를 들면은요, 사정없이 때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징계도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시편 73편 1절에 아까 그 우리가 그 성경 같이 읽을 때 73편 1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너희가 이 모든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거룩한 게 쓰심에 합당한 자가 돼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에는 집에는 큰 집이죠. 그게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처럼. 다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세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거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릇은 뭘 담아서 먹는 건데 거기다 뭘 담겠어요? 하나님은 뭐 외물이 막 출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겉으로 깨끗한 체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큰 죄를 지어서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했어요. 응? 예. 이 육신의 가지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마음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마음 눈을 밝히면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깨달아가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도, 천국도 볼 수 있잖아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리 눈으로는 그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천국이에요. 실감나게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도 점점 더 환하게 보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그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마음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래서 점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점점 더 나타내신,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세요? 점점 더 주님을 확실히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눈이 밝으면, 마음이 밝아지면, 밝고 청결해지면, 생활이 깨끗해집니다. 온몸이 밝다는 말은 빛 가운데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실제로 이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보고 싶던 하나님의 얼굴도 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점점 더 봅니다. 예. 점점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서 이 세상은 점점 멀어져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더 점점 더 깨달아져가요. 신령한 말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마음이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 봐도 안 보여요. 그렇지?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만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마음이 청결한 자나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제 청결해져. 청결해져서 맑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이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실제로 주님을 봅니다. 지금 점점 주님이 더 밝게 보여야 돼요. 그러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네, 그때까지 열심히 예, 말씀 안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전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는 날 주님과 같이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저희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